이쪽 국수 한 그릇 먹고 갑시다. 돈이 넘쳐난다. 기다려. 일단 집에 가서 삶아줄 테니까. 아이고, 이 노부야, 이 너무 쪼질하게 굴지 맙시다.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갑시다. 아유, 됐어. 너나 가서 먹어. 나 장 볼 테니까. 어이, 가. 이거 얼마지? 아직 이제 국수 한 그릇 즐기야. 예. 곱빼기로 드릴깝네. 포통으로 드릴깝네. 아니, 당연히 곱빼기로지. 아니, 지금 이 곱빼기래. 어머네. 아빠 입 왔습니다. 아빠! 뭐야? 어머, 여보! 아빠! 여보! 아빠! 도리 아버지! 아빠! 어디 가? 도리 아버지! 여기야, 여기! 아빠! 도리 아버지! 어디 가요, 여기! 아빠이! 어디 갔을까? 아빠이! 괴석이요! 아빠이! 괴석이요! 아빠이! 어디 갔을까? 아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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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석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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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이! 아빠이! 우남 형님, 김주석. 이게 얼마만이요? 대체 이게 얼마만이요? 우남 형님,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? 이 늙은이가 여태 산 보람이 있어. 아우님을 조국 땅에서 이리 볼 수 있다니. 문혁이 너도 박사님과 백범 선생님이 얼싸 안고 눈물 짓는 모습을 봤어야 했어. 난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거다. 해방이 되고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조선이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난 두 분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.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다면 이 박사님께서 그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? 무슨 소리야? 누구보다 미군 정과 가까운 분이시다. 이 박사님께서 아지사령관에게 좀 더 간곡히 권했다면 백범 수석께서 임정 요인들과 더 일찍 귀국하실 수 있었을 게다. 그게 이 박사님 힘으로 되나? 설사 일찍 환국하시는 게 어려웠다 해도 그렇게 초라하게 귀국하시지 않도록 환영식은 준비해 주실 수 있었다. 우녀가 이 박사님께서 임정 요인들의 환국을 모르셨다는 말은 하지 마라. 모르실 수가 없는 일이니까. 이승만 박사는 음흉한 반동이야. 오 형, 그게 무슨 소리요? 독립축성중앙협의회다 뭐다 만들 때부터 사욕이 있었단 말이야. 옹양 선생님을 이용했고 우리 박헌영 선생님을 이용했어. 결국 중협위원들을 친일파 놈들, 한민당 놈들로 치우지 않았어. 한마디로 협작뿐이야. 그만하시오. 이승만 박사가 눈물을 흘렸다고. 그 노인네가 옛 동지를 만나 잠시 감상에 젖어든 게지. 아니면 한민당까지 임정 지지를 선언한 터라 권력 욕심에 김구주석을 끌어들이려 연극을 했던데. 그만하라니까! 정우야!